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코스피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1% 가까이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저희가 시장 전략부터 만들어 보고 갈 텐데요. 오늘 있었던 이슈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장원급제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기관의 대량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내에서 10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상승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상승세 보여줬지만 11시를 기점으로 하락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0.41% 하락세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총 상해주 내에서도 대부분 부진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만이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장중 내내 하락권 머무르면서 오늘 28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도 600여 개가 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짱 급등, 급제할 수 있으면 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오늘 있었던 이슈 먼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첫 TV 대선 토론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신재생 등두 후보간의 공약이 상반되는 업종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을 걸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주들의 급등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명전기, 가온전성 등 다시 한번 달려줬는데 담아봐도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K 뷰티 화장품도 강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아마존의 K 뷰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주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페트론의 외국인 수급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이 있는데요. 특히나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슈들 정강해봤고요. 내일장 급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찾으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부진했지만 이들 섹터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음. 오늘 핫했던 섹터 한눈에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전선주들 대원 전선을 제외하고 두 자리 쓸때 급등세 보여준 종목들 참 많았고요 화장품주 강세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상승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고요 비만 치료제 팩트론 같은 종목들도 오랜만에 정말 강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아 주셨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이화진 과장님은 반도체 그리고 이진 대표님은 전선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진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화장품 섹터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강했는데요. 역대급 수출 덕분에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의견 받아봤는데요.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전히 두분다 긍정이십니다. 음. 지훈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네. 지금 이벤트도 있잖아요. 아마존 K뷰티도 이제 네. 내일 코엑스에서 열린다라고 하던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잘 가긴 했는데 몇몇 종목들은 위꼴이 조금 음. 달랐단 말이죠.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보는 흐름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결국에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급 화장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네. 우리나라는 저가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통한 부분인데 이제 저는 시작이 점이라고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예전에 뭐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겠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타깃이 훨씬 무대가 컸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점으로 해서 아마 미국 시장에 대한 타깃 부분들이 더 시장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는 부분을 예전에 이미 좀 침투해 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뒤늦게 시장에서는 전 오히려 반응이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앞다퉈서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안에서 미국에서 오늘 만유공장도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장 초반에 이 기업도 얼, 이제 얼타에 대한 입점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 쪽에 입점도 같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도를 높게 평가를 받았고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콜마 미국향으로 매출이 앞으로 기대되고 현재 매출이 찍히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중국 쪽 관련된 기업들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화장품은 고가권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우려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반도체도 하반기까지 계속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금 오늘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을 좀 믿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수급이 가는 쪽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이제 미국 쪽에 대한 확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때 좋은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서 어, 일단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실적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펩트론도 한번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극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어, 지난 전고점, 네. 8월에 있었던 전고점을 오늘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또더갈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두분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 6월부터 정말 무섭게 상승을 했잖아요. 과연 올해에도 그 상승을 좀 다시 한번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음, 결국에는 이번 ADA도 마찬가지였고, 음. 실제적으로 지금 어, 일라이리랑 이제 아니면 노보노디스크 등 사실 이제 이 세대 어, 비만 치료제 이제 오 정도 충분히 연구 결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어, 패트론의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인벤티지랩은 안 올랐고 패트론이 올라왔다. 실제 저 작년 아마 케온증권 IRS도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빠운드나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운자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토요일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패트론과 같이 이런 어, 플래,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월 1회 주사를 마칠 수 있게 하는 어,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거는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측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 최근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업체들 보다는 이런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이프리 바이오 같은 경우가 6,600억짜리 기술 이전이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리가캠 그리고 이번엔 알티오전 같은 경우는 머크사 관련 독점 계약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또 우리나라 플랫폼 업체에서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오늘에서 뭐, 좀 얘기 좀 나왔던 것같 합니다. 애초에는 어 연말이다 뭐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건 뭐일년 전부터 얘기가 워낙 나왔던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지금 당장은 어 실적이 나오는 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 업체에서 얼마만큼 기술이전할 수 있느냐 애초에 지금 물질 계약, MT 계약이 작년부터 이제 여러 업체들에게 이미 갔었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를 토대로 어 이건 너네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너네가 이제 계약해야 되는 지금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오늘 특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만큼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오늘 샀을까에 고민을 해본다, 해본다면은 어, 오늘 뭐 일단은 신곡가지 예상한 신곡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아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또 오늘 급등했지만 또 내일도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교롭게 과장님의 지난주 탑픽 종목이 펩트론이었잖아요. 맞아요. 또 그걸 네.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져오신 섹터랑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데 반도체를 꼽아 주셨거든요. 네. 지금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론도 좀 애프터마켓에서 밀리고 이랬어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또 나름 국내 증시 반도체는 좀잘 버틴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뭐 오늘 마이크론도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 아6% 마이너스긴 합니다. 음. 결국에는 이제 어, 실적은 어 정도 충분히 예상치만큼 이제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4분기 가이던스 자체에 대한 어, 시장에 대한 컨센보다는 어, 생각보다 얘네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죠. SK하이닉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강하게 어, 삼성전자와 하이니스를 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책은 2주 동안 2조 원대 이상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담고 있다는 측면. 음, 사실 결국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4분기 가이던스가 낮은 이유는 애초에 캐파 자체가 예, 어느 정도 한계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케 하이니스랑 삼성전자와는 사실 그런 캐파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음, 결국 에스케 하이니스가 대략 4.8조에 대한 컨셉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한국 투자증권에서 거의 5.2조, 5.3조. 3조까지 컨선이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낸드, 그리고 디렛 쪽, 이번 실적에 대한 비중, 물론 마이크론도 이번에 HBM 비중이 20%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20%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3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시장은 또한번 놀랐고, 물론 최근에 35만짜리 목표가 리포트도 나왔었고, 그고 이제 조금 문제 삼성전자는 색깔이 다르겠죠? 삼성전자는 자, 이제 우리 h b n 를이 3분기 때 양산할 거다. 그리고 우리 레거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캐엑스 투자할 거다. 그리고 파운드리, 이제 재 회장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AMD 수장이나 컬컴 대표 만나면서 여러 이제 영업을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파운드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점유율 자체가 17%, 70%가 TSMC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까지 3나노를 tsmc보다 빨리 이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고객사가 없다는 점을 이게 제가 봤을 땐 빠르게 보완을 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 외국의 수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납득이 된다고 라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핏드로한이 최근에 레거시 업체 그.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 어제는 이오테크닉스였죠. 어제는 테스였고 오늘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밸류체인단에 어, 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음.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 네. 어, 어느 쪽 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음. 왜냐하면은 물론 저도 이 종목을 참 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 삼성전자의 가장 오래된 지금 문제점과 이게 결국에는 수율입니다. 그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세정장비 업체이고 제우스는 뭐 예전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쪽에 세정장비를 납품을 해왔었고 결국에는. 이런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냐 웨이퍼 결함 이슈가 있었죠 물론 사실 물건이라고 하긴 했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번번이 가끔 한 번씩 이런 조작 사건에 조작 사고에 대한 이슈는 한 번씩은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웨이퍼를 오염된 웨이퍼를 세정 장비에 넣어가지고 그런 수율을 빠르게 개선 시킬 수 있는 역할이 전 제우스기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에 레거시 투자를 본격적으로 캐펙스를 올린다 그럼 당연히 제우스의 세정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후공정의 h b 쪽에 대한 세정 장비 그것도 이미 제우수가 납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2분기, 3분기 때 매출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어제 테스, 오늘 요테크니스 제가 봤을 때 내일은 제우수나 아니면 다음 주에 제우수가좀 덩달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제우스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진 대표님의 탑픽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선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 어, 전선주 사실 오늘 두 자릿수대로 급등한 종목이 많아서 음. 어떤 종목을 선점을 해야 할지가 또 고민이실 것 같아요. 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전선주? 네, 저는 충분히 잡아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선주들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최근에 조금 마쳤는데 지금 대원 전선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미국의 전력청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LS 전선, 대한 전선에 이어서 미국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주면서 어저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은 또그 외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나왔는데요. 대원 전선 저는 지금 가장 탑픽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있고, 일단 27일에 미국 대선의 티비 토론이 이제 생...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양쪽 후보들에게 같이 좀 동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꼽자라고 한다면, 전선 쪽과 전력 쪽 그리고. 원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한 급등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쪽에서도 2조 5천억 원 들여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비용을 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미국의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발 AI에 대한 전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꺼진 상황이 아니라서 일회성 테마가 아닌 계속 지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마치고 대안 전선이 좋은 소식들을 비추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이 주가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에 TV 토론 이후에 정말 명확하게 좀더 공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 명확하게 갈리겠지만 그 안에서의 원정과 전력 쪽은 두 후보 모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탄력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는 대원 전선을 오늘 좀 쉬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최진욱 본부장님도 대원 전선을 탑픽으로 네. 꼽아주셨어요. 음. 이틀 연속 대원 전선 탑픽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유튜브 창구 이용하셔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